Times. 네, 급격하게 장르를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장르 바꾸는 세러머니야? 그거야 인트로? 바뀌네요. 버즈 TV의 고품격 버즈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말을 못하겠어요. 최초로 재채기 인트로. 네. 아 좋아요. 아 눈물이 나네. 이렇게 급격한 날씨 변화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급격한 날씨 변화, 급격한 김은총의 컨디션 변화. 네. 네. 지금 눈에 눈물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보입니다. 아 이게 뭐 저기 그거예요? 환절기 감기? 에, 아니 호감? 감기 아니라 저 비염이에요. 저는 아, 비염이 터져서 오다가 알레르기약 먹었는데 네. 또 먹어야 될 것 같아. 아까 아, 먹고 나서 싹 들어갔었는데. 여기 들어와서 마스크 벗자마자 지금 참 귀찮은 병이죠. 네, 뭐 뭐랄까 아주, 하여튼 그런 증상이죠. 이 비염이 아주 너무너무 그 비염 아, 이 눈물이 난다. 환절기에 비염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급격한 온도 변화 뭐 네, 약간 스트레스 바로. 뭐 먹는 걸 뜨거운 걸 먹거나 매운 걸 먹으면 이제 뭐 사람마다 이제 비염이 세게 터지는 지점들이 다들 다르다고 하는데 진짜 너무 다들 불편하고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 아이 제일 네. 귀찮죠. 정말. 네. 저는 그래도 이제 한 요거 일주일 정도 지나면 싹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저 친한 동생 1년 365일. 아우 너무 아우, 불편하겠다. 걔는 코로 숨을 못 쉬어요. 너무 그 불편하겠다. 예. 그 지금 걔 아마 크리티컬 터져서 물이 저 나고 줄줄줄줄. 그 비염이 오래 지속되면 얼굴 그 형이 윤곽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네, 일로 숨을 못 쉬니까 네. 입이 약간 이렇게 네, 입으로 그렇겠죠. 숨을 쉬면서 여기 구조가 조금 바뀐다고 해서 그 좀 뭐랄까 그거를 불편한 네, 잘 관리를 하셔서 네. 좋지 않을까 그 생각이 알레르기 약도 자꾸 먹다 보면 나중에 안 들어요. 오늘 은총 씨는 이제 비염 크리로 인트로를 재채기로 시작하는 네. 네, 또 초유의 저 기탐 리뷰 보시면은 그 비염 크리 몇 번 터진 적 네, 있어요. 있어요. 실이 네, 네, 네. 요때쯤 보시면은 뭐 있습니다. 네. 계속 뭐 터졌다고. 네, 그래서 네, 오늘 뭐 은총 씨의 어떤 컨디션은 비염 때문이니까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네. 오늘은 같이 DK 모델 해볼 겁니다. 샤벨 되게 오랜만인데 야, 샤벨은 진짜 오랜만이네. 지금 이게 스쿼드로는 처음 해보는 거예요. 샤벨 오늘 한번 몇 점이 나올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DK24 시리즈고요. 샤벨의 프로모드 DK24HH2PTCM 모델입니다. 자, 요게 지금 뭐 그 하기 전에 아, 하기 전에 저거를 먼저 좀 설명을 드리자면 샤벨에 대한 또 브랜드 스토리 오랜만에 샤벨 하니까 샤벨 기타의 창업자인 웨인 샤벨은 팬더 출신의 엔지니어였습니다. 74년도에 캘리포니아에 기타 제조업체를 설립한 게 아니에요. 원래는 샤벨 리페어라는 하드웨어 업그레이드 전문 회사를 설립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77년도에 그로버 잭슨이 그 샤벨 리페어로 입사를 합니다. 입사를 하는데 회사 지분의 10%를 갖는 계약 조건으로 입사를 해요. 그 다음에 샤벨의 사업이 그 잭슨의 이제 입사와 동시에 기타 제작으로까지 확장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소송 문제로 그 입사한 다음 해 78년도에 바로 부도 위기에 놓이게 되는데 그걸 이제 그로버 잭슨이 인수를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떻게 10% 지분을 먹고 들어온 다음에 바로 이듬해 소송 문제 터지고 잭슨이 인수를 한다. 이거 뭔가 약간 살짝 음모론을 네. 음모론을 제시해 볼 수도 있는 약간 그런 상황인데 하여튼 그래서 샤벨 리페어가 그로버의 소유가 되었고요. 그래서 샤벨 잭슨 네.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죠. 그 78년도 11월 10일에 이제 그로버 잭슨의 소유가 된 샤벨 리페어가 이제 잭슨의 경영으로 계속해서 그 이후로도 기타를 제작을 하게 되는데 80년도에 이제 기타리스트 랜디 로즈와 함께 만든 랜디의 커스텀 기타에다가 처음으로 잭슨이라고 새겨 맞아요. 넣으면서 네. 잭슨 기타가 이제 시작되게 됩니다. 샤벨 잭슨 둘 다 이제 헤비메탈과 운명을 거의 함께한 브랜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80년대 헤비메탈 장르가 뜨면서 둘 다 이렇게 상승했다가 헤비메탈 인기 떨어지면서 기타 브랜드도 네, 같이 이제 하락하게 되었죠. 2002년도에 이제 팬더가 잭슨을 인수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브랜드 특유의 정체성을 유지를 하면서 뭐 팬더는 이제 경영을 되게 유연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죠. 뭐 사람들이 보기에는 팬더가 인수했는지 모르는 분들도 많고 네. 뭐 잭슨, 샤벨 다 그냥 자체적으로 예. 거의 잘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모르셔도 될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이게 그 잭슨에서 생산하는 바디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솔로이스트, 딩키 이런 그 대표적인 모델들이 있잖아요. 네. 그 모델들이 이제 샤벨의 소리가 나올 때는 보통 이제 딩키라고 이렇게 다 표기를 하지 않고 DK 모델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뭐 솔로
솔로이스트 같은 경우에 뭐 소칼 뭐 이런 식으로 예. 표기를 하는 약간 좀 다른 그 표기법을 갖고 있으나 기본적으로는 이게 그 딩키 거죠? 계열의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보면은 뭐 이제 뭐 뮤직맨에서 네. 이제 뭐 엑시스 모델이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 네 스털링 가면은 그거를 이제 AX 모델이라고 AX 얘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약간 그 살짝 같은 계열을 모델명을 조금 변형을 줘서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DK라고 했을 때는 그냥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잭슨의 딩키? 네, 딩키 모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솔로이스트 딩키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최근은 아니고 한 저기 2019년도에 했었던 이때도 은총 씨랑 다 같이 했었어요. 이런 네. 기타들은 전부 다 은총 씨 전담이었죠. 어떻게 점수가 나왔나 살펴볼게요. 프로모드 같은 그 이제 요건 2021년이기 때문에 조금 이제 뭐 스펙 차이가 있겠지만 당시에도 같은 거였어요. 프로모드 DK24 이건 험싱어 모델. 오늘은 험험 모델이고요. 험싱업 모델에 179만원 오히려 가격이 꽤 더 비쌌네요 이때가. 오. 이때 은총씨와 함께 해서 오 은총씨 10점 줬네. 선생님은 LA 메탈에서 세션으로 전향. 은총씨는 샤벨도 이제 범용을 꿈꾼다. 저는 던컨을 먹기 좋게 갈아 넣었습니다. 9.5 10.0 9.5 이거 완전히 그때 네, 진짜 호평을 받았고요. 오, 야 이거 난리 났네. 프로모드 DK24 험싱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169만원이었는데 10 나왔어요. 만점 기여였네요. 선생님은 스테로이드 핑크, 은총씨는 핑크색 가방을 든 헐크, 저는 영국 버즈비 탑기어. 아 맞다. 맞다 그게 그 영국의 그 기타 리뷰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서 탑기어를 먹었던 그러니까 그때 당시 2019년도에 저희가 뭐 범용 기타 뭐 쉐크터 아이바네즈 이런 기타들이 굉장히 좋은 범용 기타들을 쏟아낼 때 갑자기 샤벨도 뭐야 막 이랬던 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2019년도 이제 5월에 했던 프로모드 DK24 HH 플로이드 로즈 FR 어허. 모델 선생님이 베기엘 안보 하얀 마음 헐크 저는 범용 호랑이 용 이렇게 해서 9.0 9.0 9.5 그러니까 기본 모델보다는 점수가 좀 낮긴 했어요. 그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나온 건가? 범용성? 드래곤 캐스, 캐스 뭐더라? 타이거 드래곤 타이거 드래곤 캐스 범용성 네, 그렇죠. 그 DK22 싱싱싱 모델 199만원 요거는 99 9.5 조금만 더 쌌으면 멕시코 복석 카넬로 날선 개인 이래서 99 9.5가 나왔습니다. 보면은 딩키 모델들이 훨씬 점수를 잘 받았던 게 이제 소칼 모델로 가게 되면은 8.5 8.0 8.5 뭐 99 막 요 정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DK 모델이 훨씬 평가가 좋았고 그리고 DK 모델 중에서도 험싱싱 모델이 엄청난 범용성으로 10 10 10을 받았던 만점의 경력이 있는 아주 훌륭한 네, 시리즈였습니다. 저는 오랜만에 또 다른 우리가 최근에 또 들어보지 못했던 또 샤벨 특유의 범용성에 대해서 간만에 또 모니터하는 기회를 갖게 되겠네요. 자 프로모드 DK24HH2PTCM 모델 사틴 버건디 미스트와 매트 블루 프로스트와 글로스 블랙이 있는데 이거 버건디 네 사틴 버건디 미스트가 되겠죠. 159만원 오히려 가격이 더 싸졌습니다. 메이드 인 멕시코고요. 전장 98.5cm, 무게는 3.14kg, 두께는 43mm, 12프렛 뒷둘레 75mm입니다. 엘더의 사틴 피니시고요. 캐러멜라이즈드 메이플렉에 핸들업도 우레탄. 네, 이게 베이크드도 아니고 캐러멜라이즈드. 뭐 브랜드마다 다 얘기가 예. 다르지만 그렇습니다. 자, 헤드머신은 샤벨의 브랜디드 다이캐스트 헤드 락킹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네, 앞으로 돌아와서 그라프텍의 터스크 XL 너트 너비는 42.86mm. 지판 역시 캐러멜라이즈드 네, 메이플 오. 올라가 있습니다. 지판 공유는 12인치에서 16인치 305mm에서 406mm 컴파운드 레디우스 혼합 공유를 가지고 있고요. 스케일 길이는 648mm 프렛은 24 전부 프렛입니다. 세이머 덩컨의 픽업 세트가 들어가 있어요. 세이머 덩컨의 커스텀 풀 슈레드 SH10B가 브릿지 픽업이고요. 넥 픽업에는 세이머 덩컨의 알리코 2 프로 APH1N 모델입니다. 컨트롤은 원볼륨 네 컨트롤은 원볼륨. 5A 픽업 셀렉터 원볼륨 원톤 이렇게 되죠. 그리고 저기가 있어요. 그 패럴렐과 시리즈 네, 네, 전환 토글 스위치가 있습니다. 브릿지는 고도의 커스텀 510 트레몰로고요. 그 예전에 그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험싱싱 모델 같은 경우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이제 픽업 차이가 좀 있죠. 그때는 아 똑같네요. 아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뭐가 똑같냐면 브릿지가 풀슈레드 SH10B인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들과 넥은 싱글 픽업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차이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스펙을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컨트롤도 한번 설명을 드리고 갈게요. 컨트롤은 이게 10가지 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익숙하신 다이나믹스 9이나 믹스 10 뭐 이런 유와 같이 다양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고, 자, 포지션 1 브릿지 쪽으로 놓고 봤을 때는 브릿지 험버커가 됩니다. 그 다음에 포지션 2가 되면은 아우터사이더, 둘 다 아우터사이드가 들어가게 되고요. 3은 쌍험이 되겠죠. 4단은 둘 다 이너사이드, 5는 넥 험버커인데, 이게 같은 이너사이드 같은 아우터사이드라도 위로 이쪽으로 이제 올려놓게 되면은 그게 이제 토글이 패럴렐이 됩니다. 패럴렐이 되고 이제 밑으로 내리면 시리즈가 되는데, 같은 아우터사이더라도 이제 패럴렐로 땡겼을 때하고 시리즈로 내 밀었을 때하고 사운드가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총 10개의 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김은총 매크로 한번 돌려볼게요. 오, 오랜만이네요. 10 매크로? 매크로 10? 네. 사프톤이 짱짱하게 나오네요. 마샬로 바로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뭐가요? 범용성이 아주 열 개가 다양하게 다채롭게. 네. 이게 우리가 뭐 좋아하는 뭐 이제 클린톤을 들어봤을 때 아이바네즈류, 쉑터류 이렇게 매일 열 개씩 들을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범용성 기타들이 있잖아요. 또 계열이 살짝 다르고, 그리고 우리가 그때 했었던 만점이 나왔던 그 험싱엄 싱싱엄 그죠? 네. 그 모델에 비해서도 또 달라요. 네. 약간은 좀 더 진한 느낌의 사운드들이 좀 많이 있죠. 네.
이런 느낌이네요. 이게 던컨의 그 까끌까끌한 소리가 잘 담기는 거예요. 맞아요. 선생님의 마샬 사운드 한번 들어보세요. 락적인 그런 사운드, 이 개인 톤 쭝쭝쭝은 네. 진짜 멋있게 나오네요. 마지막 마샬 아주 팝하면서도 멋있게 나오네요. 좋아요. 아, 수지. 네, 일단 시연 듣고 오시죠. 네, 시연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봤을 때 네. 락적인 성향을 좀 좋아하시는데 내가 아 근데 다른 장르도 좀 소화를 해야 맞아요. 되는 네. 포지션을 가지신 분들이 사면 됩니다. 좋아요. 험싱싱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반적인 어떤 팝 범용이라면 그래요. 이 험험 모델 같은 경우에 확실히 락 범용 같은 느낌이에요. 네. 이게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같은 험험일 때 아이바네즈 같은 경우에는 험험이 왠지 락 범용일 것 같은데 의외로 아이바네즈 같은 경우에는 다이나믹스 10이라는 시스템을 통해서 험험에서도 굉장히 그런 팝적인 하프톤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데 반해서 이쪽은 확실히 험험이 락 성향이 좀 강하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자, 오늘 샤벨의 DK24HH2PTCM 모델 같이 사운드 쭉 들어봤고요.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돌아가고 싶다 80년대로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네,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상남자는 핑크. 상남자는 핑크. 네, 그럼 저는 오늘 아까 얘기했던 우리 사운드에 대한 그냥 그 전체적인 우리 이미지를 바로 한 줄평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락 범용. 네. 락 범용. 네. 락 타이거 드래곤. 돌 타이거 드래곤. 돌 호랑이 용.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25. 네.
가성비 17, 편의성 17, 디자인 17에서 총점 76점 나왔고요. 은총 씨는 사운드 25, 가성비 18, 편의성 18, 디자인 16에서 총점은 77. 저는 사운드 27, 가성비 18, 편의성 17, 디자인 16에서 총점은 78점입니다. 결론적으로 가성비랑 뭐 사운드 그리고 저기 유저빌리티에서는 점수가 다 잘 나왔네요. 네네네. 전반적으로 다 아주 준수한 점수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뭐 가격대가 워낙에 좋다 보니까 네. 가성비 점수가 17, 18 굉장히 높은 점수가 나왔죠. 총점은 77. 뭐 저희가 샤벨 처음으로 이제 스쿼드 해보는 건데 첫 출발이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범용성과 가성비가 확보된 모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70점대 중후반 정도를 찍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이제 가격대와 그 하이엔드랑 좀 비교했을 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사운드가 30점대 이상으로 넘어가지 않으면은 81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아직은 체급이 좀 부족하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첫 시작이 아주 준수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DK24 험싱 험 모델입니다. 험싱 험에다가 이제 바디가 마호간이에요. 오늘은 엘더였고요. 그리고 가격대가 179만원으로 올라가는데 과연 이게 사운드가 더 점수가 잘 나오는데 의미가 있을지. 왜냐면 179만원도 여전히 좋은 가격이기 그렇죠. 때문에 가성비를 그렇게 까먹을 것 같지는 않고 여기서 사운드가 승부가 날 것 확 좋으면은 점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네. 자 다음 시간에도 샤벨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해주시죠. 네 여러분 비염 조심하십시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